덕후 형제가 귀신 병사를 무찌를 방법이 있다며 가져온 것은 사슴 두 마리였습니다. 산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덕후 형제는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산짐승의 피라고 주장을 합니다. 덕후 형제의 말을 시험해 보기 위해 유비는 그날 저녁 바로 기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비군의 기습을 눈치챈 황건적은 요란한 천둥번개와 함께 다시 한번 귀신 병사들을 불러냅니다. 행동대장 장비가 먼저 사슴의 피를 뿌려 귀신 병사들과 맞서보는데 사슴의 피를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귀신 병사들. 하지만 벌떼 같은 귀신 병사를 상대하기에는 사슴의 피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린 유비.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지는데 이후 주변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유비는 어떤 방법으로 저기는 귀신 병사들과의 전투를 치를까요? 귀신 병사 대 유비군, 유비군 대 귀신 병사의 싸움.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